승강기, 엘리베이터 인버터입니다. 동작이 안 된다고 보내주신 건데요. 박스도 포장 잘해서 보내주셨네요. 그러면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. 전원이 이쪽에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터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이거 분리하실 때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시면 다음에 조립할 때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시면 어디서 어떻게 뺐는지 다음에 조립할 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아니면 메인펜 또는 스카치 테이프를 일일이 써 놓으신다든지 했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네, 힘쓰는 마그네틱 부분과 같은 스위치, 컨트롤러 부분, 메인보드, 그리고 시스템 보드는 밑면에 있습니다. 이제 어떻게 동작한지를 살펴서 각 보드마다, 각 파트를 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슈즈, 삼성 브릿지 다이오드, IGBT. 네, 시스템 보드까지. 네,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이 제품의 고장 증상은 동작이 됐다, 안 됐다. 어떤 때는 간헐적으로 되기도 하고 동작이 또안 되기도 하는 그러한 고장이었습니다. 인버터 수리 시 보내실 때에 고장 증상, 고장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엘리베이터 인버터 수리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